안녕하세요. 귀 속속 들리는 영어 릴리티비의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관련한 다양한 영어 단어들을 같이 한번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일단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가 나왔죠? CH는요, 그렇죠. 발음이 크가 됩니다. 물론 츄라는 발음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크 발음됩니다. 크, 그렇죠. 죄송해요. 자, 알은요, 알은, 을, 혀를 구부려서 천장에 닿지 않도록, 을, I는 E, S는 S. 그렇죠? T는 발음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게요. Chris. 다시 한 번. Chris. 좋아요. 그 다음에 M입니다. M, A, S니까 Must가 되겠죠. 합쳐 읽을게요. Christmas. 합쳐서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그렇죠. 크리스마스. 굉장히 좋은데 무슨 뜻이죠? 맞아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이상하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예수의 탄생일인데 예수를 영어로 Jesus Christ. 그죠? 우리 예수님 Jesus Christ라고 하는데 그러네요. 발음이 좀 바뀌었네요. 맞아요. 발음이 좀 변형됐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크리스마스 세 번 읽으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시 한 번. 크리스마스. 마지막. 크리스마스. 좋아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부분 똑같죠? 성탄절은 성탄절인데 뒤에 맞아요. Eve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Eve, 그죠? 거의 발음이 잘 안 들려요. Eve, 그죠? 자, 우리 이미 아실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성탄절 전날 며칠이죠? 그렇죠. 12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Eve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Eve라는 게 전날이니까 우리 세 번 같이 읽으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Christmas Eve. 다시 한번 Christmas Eve. 마지막 Christmas Eve. 좋아요. 그래서 전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요. 제가 제 모습을 좀 줄여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이죠. 자, S는요, 원래 S인데 뒤에 A가 왔어요. S는요, 뒤에 모음이 오면 거세진다. 그죠? 그래서 S가 아니라 S로 바뀌었죠. S, E, N, T, E. 합쳐서 Santa. 한 번 더. Santa. 그죠? Santa. Santa.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타 할아버지 곡인데 산타가 아니라 우리 이제는 산타 이렇게 말하기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갈게요. CL은 cool. cool. 근데 L이 복사되죠? 그래서 us 해서 loves, close, close. 좋아요. 자, 그럼 영어만 보고 한번 읽을게요. Santa Claus. 한 번 더. Santa Claus. 좋아요. 우리 무슨 뜻이죠? 당연히 그쵸. 우리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세 번 읽어보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Santa Claus. 한 번 더. Santa Claus. 마지막 Santa Claus. 좋아요. 이렇게 우리 앞으로는 Santa Claus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요것도 앞에 우리 계속 성탄절 단어 했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고 뒤에만 볼게요. 요거 우리 뒤에 그죠? t, r니까 t, 하고 e니까 그죠? 요거 이중 모음이죠? 이중 모음이니까 e 길게 빼죠. 그러면 어떻게 발음되죠? 그렇죠. tree, tree, tree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합쳐서 읽을게요. Christmas tree. 한 번 더. Christmas tree. 그렇죠. 우리 요거 무슨 뜻이죠? 성탄절 나무입니다. 나무. 우리 트리 만들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성탄절 나무를 우리가 Christmas tree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세 번 읽으면서 외워볼게요. Christmas tree. 한 번 더. Christmas tree. 마지막. Christmas
tree 좋아요. Christmas tree였습니다. 성탄절 나무죠. 자, 그 다음에 성탄절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뭘 하죠, 우리가? 그쵸, decorate, 꾸미다라는 건데, 꾸밀 때, 이 장식품들이 필요한데, 이 장식품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O, R 하면,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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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O에, 을, or. 그 다음에 N은요? N, A는 어. 여기까지, orn, orn, 그죠? 그 다음에 M은 m, E는 어, n. 뒤에 TS는요, 마지막에 올때 츠로 갑니다. 그러면 합쳐서 읽을게요. orn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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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naments.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바로 장식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ornaments 하면, 우리 이 크리스마스 나무에 이렇게 장식품 꽂아놓을 때, ornament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번 읽으면서 외워볼게요. ornaments 한번 더, ornaments 마지막, ornaments 좋아요. 장식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물도 참 중요한 동물이죠. 우리 성탄절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알이니까 을, 이 아이는요, A, A 요거 이중모음이죠? A, N은 N, 그쵸? 여기까지 rain, rain. rain, 그죠? 그리고 d니까 d, e는요 이중모음 길게 e, 그리고 뒤에 r이 되겠네요. 그러면 합쳐서 reindeer, 다시 한번 reindeer, 한번더 reindeer, 그죠? 영어만 보고 읽으실게요. 뜻은요 바로 순록입니다. 순록. 그리고 성탄절 때 많이 보는 동물이죠? 네, 그래서 순록, 요거를 영어로 reindeer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럼 세번 읽으면서 외워볼게요. reindeer, 다시 한번 reindeer, 마지막 reindeer, 좋습니다. 순록이에요, 순록, reindeer.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것도 우리 성탄절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자, C는 크, A는 에, N은 느, 여기까지 can, 그 다음에 DL이니까 dull. 뒤에 s가 붙습니다. 합쳐서 읽을게요. candles. 한번 더. candles. 영어만 보시고 candles. 양초란 뜻입니다. 양초. 그죠? 양초 여러 개겠죠?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꽂아놓고, 멋있게. 자, 그래서 고를 때 우리 양초들, 합쳐서 candles.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면서 세번 읽을게요. candles. 한번 더. candles, 마지막 candles, 좋아요. 양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눈이 오면 요걸 만듭니다. 물론 뭐 성탄절 아닐 때도 만들 수 있지만,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S, N은요 스느 하고요. OW는요, 그죠? O, 물론 O도 있고 아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O로 읽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snow, 다시 한번 snow. 자, snow 하면 무슨 뜻이죠? 그쵸, 눈이죠, 눈.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눈, snow라고 하는데, 자, 뒤에 갈게요. M은 M, A는 E, N은 N, 합쳐서 ma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예 합칠게요. snowman, 한번 더. snowman, 그쵸? snowman 하면 눈 사람이니까, 그쵸?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눈사람입니다. 눈사람. 눈사람. 자, 그러면 눈사람 세번 읽으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nowman. 한번 더. snowman. 마지막. snowman. 그쵸? 여러분. snowman. 눈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인사할 때꼭 넣는 단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은 M, E는 E, R은 을, Y는 이. 그래서 합쳐서 Mary. Mary. 그쵸? R이니까 혀천장 닿지 않게 굴려주세요. Mary. Mary. Merry Christmas.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Mary 하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왜 Mary를 붙일까요? 그쵸. Mary 하면 즐거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즐거운 성탄절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ary. 한번 더. Mary. 마지막. Mary. 그쵸?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Merry Christmas. 한번 더. Merry Christmas. 마지막. Merry Christmas. 좋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요것도 이제 보면은 SL입니다. So. So. 근데 요게 L이니까 복사가 되죠? Lay. Lay. 여기 GH는요, 묵음이에요. 발음이 되지 않아요. 묵음이고, 그러면 SL이니까 so. 하고 L 복사돼서 르 A까지 오는 거죠. GH는 발음이 안 된다고요. 그죠? 발음이 안 돼요. 그러면 합쳐서 slay. Slay.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써줘야 돼요. 쓸 때는 GH를 써주되, 내가 발음할 때는 발음이 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lay 하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썰매입니다. 그죠? Slay 하면 썰매예요. 우리 썰매 이렇게 탈 때. 그죠? 자, 그러면 영어 단어 보고, 우리 썰매라는 단어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lay. 한번 더. Slay. 마지막. Slay. 그렇죠. 썰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S는 S인데, 뒤에 O라는 모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세지죠. S로 거세집니다. 쓰, 크 합쳐서 싹, 싹, 그죠? 싹싹 이거 아니고요. 싹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양말입니다. 양말. 우리 양말 우리 보통 두짝을 신는데 우리 성탄절에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양말 한 짝이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고 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싹. 한번 더, sock. 마지막, sock. 그렇죠. 이렇게 두 짝이 돼서 한 켤레가 되면 socks라고 S를 붙여주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니까 sock.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그렇죠. 바로 갈게요. G는 G, I는 E, F, T는 T. 합칠게요. gift. 한번 더. gift. 그렇죠. 선물이죠, 선물. 성탄절의 주인공은 선물. 가장 중요한 행사잖아요. gift. 그래서,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gift. 한번 더. gift. 마지막. gift. 좋아요. 선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M, M, I는 E. 자, 그 다음에요. so, so. So, 여기 T 발음이 안 나요. 마찬가지. 그래서 T 발음이 잘안 나요. 그래서 missile, missile. 됐죠? 그 다음에 T는 T, 그 다음에 O 갑니다. 합쳐서 읽을게요. mistletoe, mistletoe.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요거는요, 특히 외국에서 그 성탄절 장식으로 되게 많이 쓰고, 이 겨우살이, mistletoe 아래에 딱 가면은 그 키스를 해야 된다는 뽀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mistletoe라고 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istletoe 다시 한번 mistletoe 다시 한번 mistletoe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읽었던 거니까 조금만 볼게요. S니까 S인데 A가 뒤에 왔으니까 그쵸 모음 앞에서 거세져서 sen toe 그죠? 요게 요거를요. 우리 이렇게 딱된거 있죠? 요거. 요거를 apostrophe라고 하는데 요거는 누구누구의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산타의. 그죠? 예를 들면 나의, 너의. 그죠? 나의 가방, 너의 집 이런 식으로 뭐뭐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산타의. 자, 그다음 갈게요. S니까 S. A는 에, CK는 크. 가면 그죠? 여기 마찬가지. S가 A라는 모음 앞에 왔으니까 S가 아니라 S로 거세지죠? 그러면 Santa's sack 다시 한번 Santa's sack 뭘까요? Sack 요거 자루입니다. 우리 그 산타의 그 자루 있죠? 선물이 가득한 gift 가 있는 그런 자루 Santa's sack이라고 합니다. Sack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세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Santa's sock. 다시 한번. Santa's sock. 마지막.
산타 싹. 그렇죠. 산타의 자루입니다. 그죠? 산타의 소유격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들이요. 이걸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쥐는 쥐. 그 다음에 아이는 이. 느. 쥔. 쥔. 오셨죠? 그 다음에 쥐. 여기까지. 같이 읽을게요. ginger. 다시 한번. ginger. 다시 한번. ginger. 그죠? 그 다음에 br은요. br. add. 합쳐서 brat. 한번 더. brat. 그죠? 자, ginger 하면 요게 생강이거든요. 생강. 생강. 생강이고, 그죠? brat 하면 빵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gingerbread 하면 생강 모양의 쿠키입니다. 생강 모양인데 이게 사람 모양이에요. 이거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생강 쿠키인데 이렇게 사람 모양의 요거 크리스마스 때 많이 만들거든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gingerbread man. 다시 한번 gingerbread man. 그죠? 세번 읽으면서 외워볼게요. Gingerbread man. 다시 한번. Gingerbread man. 다시 한번. Gingerbread man. 그죠? Gingerbread man.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Gingerbread. 이거 Gingerbread man이면 사람 모양이고요. Gingerbread house 하면 우리 생강 쿠키로 만든 집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예요. 요거는요,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뭘 쓰죠? 나무에다가 막 반짝반짝? 그쵸? 불빛. 불빛이라는 단어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L은 르. 자, 그 다음에 IGH에서 I만 발음이 되고 GH는 발음이 안 돼요. I. 마지막 T입니다. 합쳐서 light. 그죠? gh 발음 안 돼요. 그래서 i가 장모음으로 가고 light. 다시 한번 light. 다시 한번 light. 그렇죠. 영어 단어만 보고 세번 읽을게요. light. 다시 한번 light. 마지막 light. 그쵸? 자,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끝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여러분께 Merry Christmas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